마녀 태산은 마음이 태산처럼 든든하고 매우 믿음직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자나 힘을 나타냅니다. 한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그 회사의 CEO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해 경영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CEO는 침착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전체 직원들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 했습니다. CEO의 이러한 행동은 직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고 회사 내부의 불안감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든든한 리더십은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CEO는 아녀 태산과 같은 역할을 하며 회사와 직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태산과 같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모든 이에 신뢰와 의지를 받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강한 지지자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